자, 27쪽에 예, 어떤 노래가 있을까요? 그렇죠. 크게 말씀해주세요. 조약돌 사람 누구 노래예요? 장미. 여러분 장미라는 가수 아세요? 몰라요. 몰라요. 세상에 노래를 기가 막히게 해요. 이분이 27쪽을 피해서 자 눈으로 이 사람이 노래하는 거를 예, 가수가 노래하는 거를 따라서 눈으로 따라가다가 2절에 가서는 우리가 한번 불러보자고요. 아셨죠? 자 그래서 한번 보세요. 예 가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시작! 잔잔한
자를 그렇게 짧게 자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똑바로 앉아서 그렇게 하는 거야? 잠자나 시작. 잠자나 한자 할 때 끊을 때 이렇게 끊지 말고 잠자나 이렇게 끊어줘야지 힘이 있어 보여. 몸만 잘죠? 네. 시작. 잠자나 그렇지. 내 가슴에 시작. 내 가슴에 자 내 내 할 때 우리가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내가 이거보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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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령음이라고 하는데 내 가슴에 시작. 내 가슴에 그렇지. 그 다음 한 박자 쿵. 조약돌을 조약돌을 시작. 조약돌을 저 터프요. 조약을 그냥 약으로 하지 말고 조약 조약돌을 조약돌을 시작. 조약돌을 아니에요. 조약돌을 시작. 조약돌을 그렇지. 던져놓고 시작. 던져놓고 다시 한번 시작. 던져놓고 시작. 노 시작 그렇지. 여기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쇼! 자, 그 다음에 한 박자 반셔요. 쿵! 본체 만체 시작! 본체 만체 오! 한 번에 잘하시네. 쿵! 돌아서는 시작! 돌아서는 눈이 뭐여? 그 다음에 이렇게 밀밀따 가지 말고 쿵! 돌아서는 시작. 돌아서는 그다음 여기 한 박자만씩 다시네. 쿵. 무정한 사람아 시작. 무정한 사람아. 오, 지금도 엄청 잘하는 거예요. 자, 그냥 가겠습니다.
자. 잔잔한 내 가슴에. 오! 아니, 어떻게 그냥 한 번에 안 하고 그냥 그 내 성분까지 다 쓸 줄 알았대? 한 번 더 시작. 잔잔한 내 가슴에. 그 다음. 조약돌을 왜 던져. 시작. 조약돌을 왜 던져. 잘못 던졌어. 그렇게 멈칫멈칫하다가 던지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예. 조약돌은 하고 사이에 8분심표가 있죠. 그래서 쉬었다 가시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너무 오래 쉬어갖고 장보면 안 되고 조약 이에 그래서 조약돌은 왜 던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약돌은 왜 던져. 숨을 한번 쉬면 되겠죠. 시작. 조약돌은 왜 던져. 저 하면 뒤에 뭐가 돼요? 그러지. 그 내 손목으로 밀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조약돌은 왜 던져. 이거야. 시작. 조약돌은 왜 던져. 그 다음 뭐예요? 아, 자, 아를 보시겠습니다. 아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 아, 아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여기 어떻게 됐어요? 아, 한 음 올려서 밀어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자, 음을 잡아서 봐. 시작. 아, 내 말 들어봐. 입을 아, 아, 아 이렇게 그냥 벌리고 있으면 안 돼. 발이 들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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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아, 그렇죠. 여기서 또 이번에 꺾기 하는 분들도 계셔. 괜찮아요.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당신이 던져놓은. 시작. 당신이 던져놓은. 그렇지. 그 다음. 쿵. 사랑의 조약돌. 시작. 사랑의 조약돌. 아이고. 제가 트집 잡을까봐 잘하려고 하는지. 아주 트집을 잡을 길이 없네. 자. 사랑이 우리요 노래할 때마다 가사 전달 제대로 해야 되거든. 아주 똘망똘망하게 잘해야 돼요. 사랑의 조약돌 이렇게 해도 뭐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발음을 정확해. 사랑 사랑 이거 봤어. 틀리죠. 사랑의 조 하면 조 하면 뭐가 돼요? 오. 사랑의 조 오까지 들리는 것 같은 느낌. 그 다음에 야, 돌은 뭐가 들려야 돼? 올. 그쵸? 다시, 사랑의 시작. 사랑의 조, 야, 돌. 오! 다시 한번 시작. 사랑의 조, 야, 돌. 그렇게. 잘 된, 아, 잘 된다, 그러시네. 아, 잘 된다. 이거 친다. 되죠? 되죠? 내성모음을 쓰면 그렇게 잘 돼. 예, 네,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성모음을 서포트 하면 했잖아요. 노래가 흔들리지가 않아. 샵이 되거나 끄듬이 예, 프리스 되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부터 한번 가볼게요. 아부터. 자, 갑시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몸을 좀 움직여서 몸으로 예, 제스처를 하면서 노래를 하면 훨씬 더 잘 된다는 거죠. 예. 잔잔아 얼굴이 뻘개죠. 내 가슴에 조약돌을 여러분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를 내 쪽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막 뚝발해서 얼굴 뻘개하고 해봐봐. 내가 얼마나 무섭겠어. 내가 이렇게 껄렁거리는 것 같아도 어르신이 겁이 많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렇게 좀 제발 하지 말고 좀 사뿔사뿔 해봐봐. 뭔 말인지 알죠? 네. 잔잔한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자, 이런 질서.
시작하시든지 장 무섭지 않나? 아셨지?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요. 우리 아연씨가 또 주역도 사랑을 또 꺼집어내서 좋은 곡을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자 우리 처음부터 한 번씩 다시 생각해도 안타깝기는 마찬가지네. 그렇죠?